영수가. 영수가. 네가 정이라면 난 모든 게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영수가. 애원이야. 마음을 좀 돌려줘. 내 일생 소원이야. 이거 나요. 영수가. 피해자는 대학교 3년 후배라죠. 네. 시험동생까지 삼았다는데. 영숙 씨와 주인은 언제부터 알게 됐죠? 제 결혼 때부터. 주인 어른은 대박을 자주 하시나요? 없어요. 이 사건과 주인과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주인 어른의 명의를 생각해서라도 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 주구공사로 활약하신 백상욱 씨하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시옹동생까지 삼은 영숙 씨를 그것도 외무부까지 쫓아가서 권총으로 쏘았다면 이건 보통 문제와 달라서 주인 어른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인데요. 그렇게 우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어서 말씀하시죠.
시혜자가 3년 만에 집에 놀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틀 동안 한 집에서 함께 계셨다죠? 다음 날 영숙 씨는 부인에게 무슨 말을 꺼냈죠? 부인의 약점을 쥐고 있는 영숙 씨는 부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부인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권총으로. 절 인상도 괴롭히지 마세요. 전 어떠한 벌도 각오하고 있으니까요. 부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란 벌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그 동기에 사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장하실려 합니다. 그렇게 시종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을 봐서는 동기에 필연 이성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주일 어린이 안 계신 사이에 남몰래 교제한 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애인이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애인이어서 그것을 비겁하게도 당신 남편에게 일러 바치려고 했다. 그래 그분 뒤를 쫓아가서 쐈죠?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시인하시는 거로 되는데 그럼 그 동기가 질투의 비극으로 단정을 내려도 좋습니까? 빨리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도 이럴 겁니다. 주인 어른을 만나겠습니까? 네. 만나기 싫어요. 주인에게 죄를 져서요. 영숙 씨 애인과는 어느 정도 교제했죠? 정말 인상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럼 좋습니다. 주인에게는 안 됐지만 시정 삼각관계로 신문에 보도돼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죠. 이거 안 됐습니다. 이번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나요? 저 전에 선생님께서 구라파 부임 시 부인께서는 외간 남자와 교제가 잦으셨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총 맞은 분을 만나면 다 알리니까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걔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이에요.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지껄이는 애니까요. 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그럼 왜 쐈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나오시죠. 저 잠깐. 오늘 밤이라도 잘 생각하셔서
거지 없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자신에도 유리하고 주인 어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고객님. 선생님, 이리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의 전문은 드러났나요? 이거 바쁘신데 안 됐습니다. 저야 뭐 앉으시죠. 선생님께 뵐 낯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놔서. 이런 직위에 있으면 때로는 자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부인의 경우 도무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 너무나 뜻밖의 일이 돼서. 요즘 부인의 행동에서 뭐 좀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글쎄요. 뭐 별다른. 부인과 결혼하신 후 애정관계의 이상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건의 발단이 애정의 파탄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들은 그야말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이였습니다. 참 결혼하신 지 오래 8년째군. 네. 어린애는? 네 살 먹은 놈 하나입니다. 하나뿐인가요? 네. 저 혹시 부인께서 이건 너무 지나친 추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 선생께서 구라파로 가신 이후 이중 생활을 하고 계셨다든지 그런 확정될 만한 것이 드러났나요? 아직. 그렇다면 그런 한사는 삼가해 주십시오.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들 사이는 어떤 조그만 비밀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선생 댁 하녀의 증언이 그날 부인께서 피해자를 보고 선생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싸우고 말리다가 뒤따라 나갔다는데 그자고 만날 약속이라도 있으셨던가요? 없었습니다. 때때로 만나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입장으로서는 여러 각도로 사건을 분석해야 하니까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영숙 씨와 가까워졌다. 네? 물론 선생께서는 의식적으로 영숙 씨와... 그만하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검사님이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다치신 데나? 네, 괜찮아요. 오늘은 당신 생명을 빼앗으려던 백씨 부인에 관해서 진상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언니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죽이려던 분인데 용서하십니까? 그
언니는 제 친언니와 다름없이 절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러던 언니가 당신의 애인을 뺏고 당신마저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군요. 그렇게도 사랑하던 언니가 동생을 권총으로 쏘다니. 백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라니요? 백 선생에게는 자주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날 처음이에요. 처음이라.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그날 백 선생께 볼 일로 가셨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으니까 백 선생한테는 말할 수 있겠군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더 묻지 마세요. 금찰장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잠깐. 저 이런 사람인데 실례지만 영수 씨와 어떠한 관계죠?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나 되셨죠? 약혼하신 지? 반년가량 됩니다. 참, 사건 당시 어디 계셨죠? 부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를 신문하시는 겁니까? 아니, 오해는 마십시오. 참고로 물었을 따름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명철 씨. 너무 흥분하지 마. 명철 씨 볼 면목이 없어. 신문에 난 얘기는 믿지 말아주세요. 난 영숙이 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아. 정말 난 믿어주세요. 그럼 너무 상심 말고 어서 몸이나 날 생각이나 해요. 먼저 선생한 부인에게 두 분 사이엔 비밀이 없다고 그러셨죠? 네. 그럼 이것을 묻겠는데 이걸 좀 해명해 주십시오. 부인께서 이것을 가지고 백만 원을 취하러 다니셨는데 아십니까? 어저께 어느 고리대가 하는 치가 은익죄에 걸릴까 두려워서 이것을 제출 반환해 왔는데 결혼 선물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선생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여하튼 부인은 주인 모르게 백만이라는 대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인은 이중생활을 해온 것이 틀림이 없지 않을까요? 즉 피해자인 영숙 씨에게 크나큰 약점을 잡혀서 그분의 협박에 못 이겨 요구했던 금액을 만들러 다녔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만족치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든가. 저 잠깐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추측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반증할 만한 것을 백선생 말씀해 주십시오.
천만한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을 해도 됐을 것인데. 여하튼 내일 보십시다. 서로 대조시켜 보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시더라도 만나주셔야겠습니다. 누구를요? 성희 씨가 와 계십니다. 싫어요? 난 안 만나요. 오, 흥분하시지 마시고 만나주십시오. 어서 들어가시죠. 내가 너를 쏘다니, 내가 미쳤어. 언니, 아무 말도 안 했지. 응, 아무 말도 안 했어. 됐어, 언니. 그래, 상처는 좀 어때? 이제 난 괜찮아. 저, 잠깐만, 실례하겠어. 그렇게 서로 껴안고 반가워하시는 것을 봐서는 언제 권총을 쏘았는가 맞았는가 하겠는데요. 그런데 영숙 씨, 왜 100만 원을 성희 씨에게 요구하셨죠? 얘가 언제 뭘 요구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왜 결혼 선물과 보석을 잡히려고 했습니까? 속이신다고 감춰집니까? 세상 일이. 그건 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전 다른 데 돈이 필요했어요. 어떠한 일에 필요하셨습니까? 그건 제 개인에 관한 일이에요. 부인은 100만 원이 필요하여 사건 발생 2일 전부터 남편 몰래 돈 취하러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그 용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나 일부 믿을 만한 소식통은 이 사건이 지정관계로, 즉 부인의 이중생활이 남편에게 폭로될 찰나, 이런 망신이 어디 있단. 알 수 없는 노릇이군. 손님 오셨어요. 누군데? 이리로 모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나 백이요. 앉으시죠. 네. 무슨 일로 오셨죠?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번 사건에 관해서인가요? 네. 그럼 내 아내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 영숙 씨에 대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씨와 약혼하기 전 얘기입니다.
하루는 영숙 씨가 저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과거가 있는 여성임을 진심으로 나에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때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때 행복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과거라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뺏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일과 영숙 씨의 과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해하기 어렵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인은 영숙 씨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자기를 죽이려는 부인을 도리어 동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숙에게 크나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날 의심하고 계시군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의심한다면 내가 해야 할 사람이요. 당신은 지금 영숙 씨에게 약점이 있다고 말했지만 약점을 잡히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내 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성한 결혼 선물까지 그런 더러운 데 이용하려고 했고 마침내 이 사회에 주문을 던지고 내 명의를 더럽히지 않았어. 나도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내 자를 사랑하고 애껴왔던 사람임. 하지만 난 이혼을 결심했어. 아빠. 여태 안 잤구나. 오늘 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자자. 응. 엄마 어디 갔죠? 엄마? 저... 영숙 씨, 좀 어떠세요? 혈색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괜찮아요. 다친 데는? 때때로 아프지만 참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검찰청에서.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또 그런 소리를? 검찰청에서 시끄럽게 물어보죠? 어제 나 백 선생한테 다녀왔어. 어떡하고 있어요? 어제 신문 봤어? 백선생 마음의 상처는 대단해. 이혼까지 하실 모양이야. 정말이에요? 응. 사건이 일단락 지는 후엔 아마 틀림없이 이혼할 거야. 그러면 언니가 너무도 불쌍해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마 검찰청에 계실 거야. 검찰청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럼 날 좀 데려다주세요. 너무 덤비지 말아요. 아니에요. 내가 빨리 가서 검사 앞에서 전부를 얘기해야겠어요. 이대로 있으면 성현이는 더 불행하게 돼요. 명철씨, 내가 나쁜 여자였어요. 언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난 일상도 내 과거를 영철 씨에게 숨길 수는 없어요. 이혼까지 생각하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 어떻게 오셨어요? 좀 나아졌습니까? 네, 검사님.
여지껏 언니의 행복을 위해서 말 안 해왔지만 오늘은 전부 말하러 왔어요. 백 선생님이 계셔야만 돼요. 선생님 앞이래야만 얘기하겠어요. 가시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리 와 앉으십시오, 백 선생.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백 선생님이 미국으로 가시기 전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상근이란 남자가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1이었어요. 나는 내일과 같이 만나는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아까 거기서 만나. 꼭 시간 지켜요. 걱정 마라. 아이, 깜짝이야. 어? 오늘은 더 예뻐졌는데? 어디로 갈까? 나 오늘 중대한 얘기가 있어. 중대한 얘기? 그건 이따 춤추면서 얘기해. 아니야, 오늘은 그만둘래. 왜, 오늘은 무슨 걱정된 일에도 있어? 넌 이럴 때가 더 예쁘더라. 그래, 얘기해. 아가씨, 무슨 중대한 얘긴데 이렇게 심각해지셨소? 응?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 저 몸이. 뭐? 이거야? 정말? 그럴 리가 있나? 정말. 안 됐는데? 몰라. 난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래요. 좀 안 됐긴 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난 기뻐요. 가만히 있어, 아직은 좀 일러. 괜히 긁어붓으로 만들지 않은 게 좋아.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자. 무슨 좋은 생각이 없을까? 응, 좋은 수가 있어. 영숙이, 넌 날 사랑하고 있지?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부터야. 이제부터 얼마든지 엔조이할 수 있지 않아? 너 벌써부터 매미 노릇을 하고 기저귀 냄새를 피울래? 자, 나하고 좋은 데를 같이 가. 어디? 수술하러. 수술? 그까짓 거 수술해버리지 뭘 그래? 뭐요? 아, 우리 형편에 어른에 갖게 돼서 이 다음에 돈 벌어 결혼시킨 다음 서서히 어른에 나오면 되지 않아? 아, 글쎄, 집 한 칸도 없이. 자, 내 말대로 해. 어? 자, 웃어봐. 어? 자, 내 말대로 해. 하지만 잘해. 들어가 봐. 난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염려 말고 어서 들어가 봐. 그럼
거기서 만나. 뭐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요즘 뭐 이런 일은 많이 있는 일이고. 또 뭐 보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비밀을 지킨다면 절대로 남이 알 리 없으니까요. 어떻게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루도 좀 생각해 보시고 내려오시죠. 아침 9시경이면 제일 좋습니다. 조용하고. 꼭 오십시오. 친구 여자복도 많아. 사흘이 안 가는데 주년에 따먹는 데 뭐 있지? 응. 저 동아리 치는 거 좀 봐. 저 지금 뭐래 먹고 사는데 저렇게 수다를 줘봐? 아마 일본 밀무역이지. 정체불명이야. 아무래도 정칠 거야. 내 일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길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언니 집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언니하고 상의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내가 여학교 때 삼은 시어머니지만 육친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에게 달려가 상의하곤 하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언니 계셔? 나가셨는데요. 그래? 들어와서 좀 기다려보세요. 들어오세요. 아저씨 미국 언제 떠나신대? 아마 모레 비행기래지요. 모레 비행기면 수요일 아냐? 네. 알았어. 나 여기서 기다릴게. 가서 일 봐. 네.
난 다 알아요. 뭘 다 안다는 거야? 어디 얘기해봐. 제가 싫어졌으면 싫어졌다고 얘기해요. 당신 왜 언제나 생트집이요? 응? 그 참. 그렇지 않으면 왜 1년 이상이나 외국에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글쎄 그건 내 아까도 말하지 않았어. 어디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듣기 싫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어 그러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그래요. 언니, 영숙이 왔구나. 언제 왔니? 아까 왔어. 그런데 언니, 왜 그러? 내가 알아, 왜 그러는지. 내일 모레면 떠나신다는데, 그러면 쑥? 형부도 지금쯤 후회하고 계실 거야. 빌고 와요, 언니. 그렇지 않아. 기어코 터질 일이 터졌으니까. 언니, 형부한테 누가 생겼어?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내가 어린 애를 못 낳는 게 원인이야. 내가 자기보다 몇 배나 더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얘기 못할 일이야? 너 실연했니? 언니, 난 무서운 일을 저질렀어. 난 바보였어. 난 어쩌면 좋아. 언니, 난 홀몸이 아니야. 뭐? 그럼 임신했단 말이냐? 난 어떡하면 좋아. 언니, 난 무서워. 정말이야? 흥대는 뭘 하는 사람인데? 더 묻지 마. 난 죽어버릴래. 난 내 자신 미워 죽겠어. 이제 난 버지마세. 그래, 넌 어떻게 할 작정이냐? 오늘 병원에 가봤지만 참아. 그래, 그것은 죄악이야. 영수가, 울지 말고 냉정히 생각해보지. 울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너 아직도 안 잤니? 응, 잠이 안 와. 참 세상은 고르지도 못하구나.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고. 내가 만일 너라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만 된다면 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언니, 내 뱃속에 있는 어린애 감쪽같이 언니에게 옮길 수 없을까? 예, 영수가. 나 지금 그 비슷한 생각을 해봤어. 어떤 생각? 내가 들으면 놀랄 일이야. 만일 이런 일이 비밀리에 잘 될 수만 있다면 너도 행복하고 장차 생길 어린아이도 행복하게 될 수 있어.
내 결심 여하에 따라서. 언니 무슨 일인데? 그보다도 네가 어떻게 생각할런지. 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테예요. 정말? 응. 그러니까 아기를 언니의 양자로? 아니, 그보다도 더 감쪽같이 누구에게든지 내가 친어머니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언니 어떻게? 이것은 절대 비밀이 해야 돼. 우리 일생 동안. 염려 마. 난 언니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테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고마워 언니. 저는 그때 언니의 고마운 마음씨에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어느 외딴 병원에 입원 수속을 하러 갔습니다. 때마침 형부도 미국으로 떠나고 안 계신 때라 전 세대주의 이름을 형부의 성함을 써놨던 것입니다. 어때요? 아들입니다. 산모는? 네, 아주 순산입니다. 네. 한 열흘만 안정하면은 곧 회복될 겁니다. 네. 얼마나 수고했니, 양수가? 무게 7펀트 나대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장차 권투 선수를 해도 되겠는데요? 이 주먹 좀 보세요. 나 좀 아닐까요? 네. 울지 마라, 강. 울지 마라. 잘 그 후 난 어린 시기가 보고 싶어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돌아온 언니 남편이 어린 시기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차차 가라앉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명철 씨를 알게 된 다음부터 여보세요. 이거 되겠거죠? 어머나. 이것이 어떻게? 극장에서 나오시다 소매치기 당하신 걸 모르시는군요. 어머나, 그래요? 고맙습니다. 속을 보십시오. 뭐 없어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돈이. 아, 돈이군요. 제가 좀 더 빨리 뛰어갔으면 됐을 텐데. 미안합니다. 원별 말씀을. 이것을 찾아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참, 아까 차를 잡으려고 하셨는데 잡아드릴까요? 아니죠. 초면에 주제넘는 일입니다만 댁까지 모시다 드리죠. 아이, 전 걸어가겠어요. 사양 마시고. 택시.
하세. 자. 고맙습니다. 어때? 잘 됐죠? 네. 영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우리들 사이 말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벌써 우리들이 만난 지 반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서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이 사진처럼.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멋진게 보여드렸습니다. 뭐요? 그래서요? 기뻐하시더군요. 한번 영숙씨가 만나주셔야겠습니다. 나도 영숙 씨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왜 그러세요, 영숙 씨? 난 이제 나의 과거를 명철 씨에게 다 얘기하겠어요. 영숙이란 여잔 죽었어요. 1년 전에. 난 죽은 영숙의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하겠어요. 명철 씨,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 여자는 참 불행했어요. 어떤 남성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서로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는 얼마나 후회하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민했어요. 영숙 씨, 난 이제 더 그 여자 얘기를 묻지 않겠어요. 명철 씨에게 나의 과거를 전부 얘기했었으면 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난 그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 이거 영숙이 아니야? 응? 이거 참 오래간만인데 못 알아보게 되는 걸.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 난 그동안에 일본 가 있었어. 이제 온 지 며칠 안 돼. 은근히 나는 당신을 얼마나 찾았다고. 참 잘 만났어. 잠깐. 아니 이게 오래간만에 만난 애인에게 대한 인사야. 노은 페이가 새로 하나 생긴 모양이 이러곤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나. 뭐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지? 안 돼. 왜? 글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만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주미리도 한번 줘야 할 거 아니야? 글쎄 안 된다면 안 돼. 집은 아직도 거기지? 그럼 거기서 만나. 값을 내야지. 어이구, 아가씨. 이제 출근하십니까? 이봐, 이봐. 이건 너무 심한데? 난 지금 바빠요. 이봐. 왜 이렇게 사나워졌을까?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 생각을 해서라도 이렇게 부대접하기야? 응?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왜? 후회돼? 꼭 물어보셔야겠어요? 그때 일을 생각해보세요. 오, 참 그렇지. 그 후 어떻게 됐어? 알 것도 없어요. 애 아버지가 몰라서야 되나? 어떻게 됐어, 애는? 왜 이러세요? 누가 어린애 낳대요? 속인다고 속여지는 줄 알아? 얼굴에 빤히 써 있는데 왜 그래? 그러지 않아도 장가를 들려고 하는 참인데 참 잘 됐어. 그래, 어른애는 사내야, 계집애야. 계집애면 더욱 좋아. 요즘 세상 살아가는 데는 사내보다는 계집애가 훨씬 더 낫거든. 그런 염치없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뭐이 나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의인 없을걸?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이제 와서 당신한테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그래, 날 들어 양보라는 건가? 당신 행복을 위해서 말이지. 난 약혼했어요. 오, 그건 또 축복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만 신랑이 불쌍해. 당신이 전연체하고 시집갈 생각을 하면 과거 아니군 그래. 그래, 신랑은 바로 그 작자인가? 그건 알아 뭐래요. 충고해 줘야지. 맘대로 하세요. 그러지 마라. 내 양보 볼 테니.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대신 나한테도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진 말어. 이건 교환 조건은 아니야. 나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른의 생각을 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봐줘. 100만 원만 있으면 돼. 뭐요?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날 테니. 당신 집에서 100만 원이 문제야? 아버지에게 얘기해봐.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긴 왜 안 돼? 당신 아버지는 자기 집 가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100만 원 선뜻 내놓을 거 아니야. 당신이 말하기에 달렸어. 그 돈으로 나는 일본으로 가면 될 거고 어른에는 당신이 좋도록 해. 다시 안 찾아올게. 알았어? 한 2, 3일 안으로 해봐. 그렇게 하는 게 피차간에 좋을 거야. 여기로 왔을까? 알 수 없어. 언니한테 인원해 봐야지. 자, 지가. 자, 일로 오너라. 아우잔디가. 자, 지가. 자전거 한번 탈까? 그래, 올라가. 자. 저기까지 한번 가기다. 지가 이리 와. 참 잘 타는데. 자, 지가 너 누구 닮았니? 아빠 닮았니? 엄마 닮았니? 응? 아버지 닮았자. 그래? 지가 엄마가 이쁘냐? 아빠가 이쁘냐? 아빠, 엄마. 뭐? 그럼 좀 요령 있게 내다보는데. 아침에 말한 금액 내일까지 확답을 해야 돼. 만일 흐지부지 할 것 같으면 뒷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명한 영숙은 잘 알 거야. 추억의 애인 상근. 글쎄, 100만 원을 꼭 이 일 내에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하지만 언니,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어린애 얘기는 하지도 않았으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어, 응? 만일 주인이 이 일을 한다면 큰일 나. 절대로 용서를 안 할 거야. 결국 못 살게 되고 말 거야. 언니, 너무 근심하지 마. 그 녀석이 어린애 일을 더 알아차리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게 아니야? 언니, 만들 자신 있어?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네, 시계 아버지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난 또 시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래, 시기는 삼촌 집에서 돌아왔어? 아직 안 왔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왜요? 아니야. 오늘 시기가 좋아할 것을 하나 샀어. 당신도 보면 놀랄 거야. 그래요? 시기가 좋아하겠군요. 얼른 오세요. 네. 네. 그러세요. 글쎄, 일이 10만 원이라면 모르겠는데, 100만 원씩이나. 이럴 때 뭐 내게 팔 거라도 있었으면. 참, 내 폐물로 될까? 응? 하나, 둘, 하나, 둘. 아이, 착해. 엄마, 시가? 온다. 어우. 시가? 시가? 이리 와. 영수가, 이리 와, 이것 좀 봐. 참 좋은 데가 있어. 이자를 쓰면 돼, 이걸 제피고. 자, 이것 좀 봐. 이거면 될지도 몰라. 시가, 자, 이것 봐. 땅아지? 응. 시가, 자, 자. 아휴, 일찍 오셨군요. 어. 안녕하셨어요? 어, 참 오래간만이군. 그동안 어디가 계셨어? 통화 안 오시더니. 시가, 아줌마한테 가봐, 응? 시가. 시가, 아줌마한테 가봐. 시가? 나도 안 가리는데? 아이, 구여워라. 이거요? 시기 준다는 게. 그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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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놀아. 응? 자, 어서. 괜찮아. 강아지랑 울지 않아. 어, 문다. 멍멍. 안아줘. 응? 시가. 어? 시가. 문다, 물어. 물어. 싸워봐. 문다, 문다, 문다. 시가 이리 와, 이리 와.
띠띠. 띠. 어후. 자, 이제 우리 다시 발 올려놓고. 띠띠. 언제 나가셨니? 4시쯤 나가셨는데요. 어디 갔다고 얘기 없었니? 네, 아무 말씀도 없이 나가셨는데요. 그래? 앉으시죠. 네. 글쎄요, 겨우 100만원 값어치는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품을 사고 파는 상점이 돼서 전당포처럼 이런 걸 잡긴 어려운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가시죠? 이것은 제 결혼 선물이에요. 팔 수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 사정이 딱하신데 그러나 이걸 잡힌다 해도 부인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그 참 그럼 이것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것이 또 있으면 문제는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럼 어디 해보죠. 부인께서 한두 번 오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이자 말씀이죠. 그저 이자라기보다 그저 돈이라는 건 암놈처럼 새끼를 치게 마련이니까요. 어떻게 적당히 해주세요. 그럼 모레 오전 중에 한 번 더 수고해 주실까요? 왜? 오늘은 안 되나요? 네. 오늘 당장은 좀 곤란하군요. 내일 저녁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모레 아침이래야 되겠는데요. 내일 안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내일까지 안 되면 큰일 날 일이 있어요. 그 큰일 났군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와주실까요? 그럼 꼭 부탁하겠습니다. 네, 염려 마시오. 자, 띠둥 빠빵 어구 띠띠 아직 전화 없었니? 네. 늦을 것 같으면 전화라도 연락을 해줘야지. 에이 참. 뭘 그리 짜증을 내세요? 남자분들은 너무나 차기 보니에요. 자, 시작. 띠띠. 빠빵. 자, 빠빵 오구. 어디 갔다 일이 늦었어? 극장 구역은 자기가 가자고 먼저 해놓고 이 지역은 어떡하고? 아, 미안해요. 수다스런 친구들을 만나서 어디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럼 전화라도 연락을 해줘야지. 빨리 준비해요. 영숙이 왔니? 네. 알았어. 가서 일 봐. 아줌마 어디 이뻐? 여기 이뻐, 여기. 거기 이뻐? 응. 시가, 아줌마하고 놀았니? 응.
어디 갔었어? 아줌마 이쁘지? 응. 영숙아, 나 좀 봐. 많이 기다렸지? 일이 잘 안 돼서 늦었어. 암만 해도 내일은 안 될 것 같으니 모레도 미루어줘. 그래요? 하지만 내일 안으로 안 되면 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내가 가서 잘 타일러라. 백만 원도 갑자기 구하려니 여간 힘드는 게 아니야. 얘기는 해볼게요. 해볼 게가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어서 가서 얘기하고 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응? 아줌마, 가지 마. 가지 마. 그래, 시가. 시가? 뽀뽀? 말까? 뽀뽀? 지가? 응? 커자이지? 응? 아이 착해. 어서 같이 와라. 네. 왜 그래? 하루 종일 같이 있더니 좀 이상해졌구나. 응. 난 오늘 처음 언니를 원망했어. 예, 정신 차려라. 이러다가 그 남자 만날 시간이 늦으면 어떡할래? 영숙아, 내일 아침엔 집에서 기다려. 내가 갈 테니. 여보, 준비 다 됐어? 네. 자, 갑시다. 아니, 영숙 씨는 어디 갔어? 누구하고 약속 있다고 먼저 갔어요. 그래? 안 됐군. 같이 갈까 했는데 이젠 시기놈이 영숙 씨를 잘 따르는 건 아주 마지막하고 영숙 씨도 시기가 퍽기온 모양이야. 시기를 보면 어쩔 줄 몰라. 그래요? 이리 앉아. 어떻게 됐어? 내일 오후엔 틀림없이 돼요. 내일? 정 나한테 이럴 작정이야? 지금 어른이 어디 있어? 어쨌든 무슨 상관이에요? 좋아. 내가 내일 너희 아버지한테 단판을 짓고 말 테야. 마음대로 하세요. 좋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약 올리지 마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자꾸 공갈해도 소용없어요. 내일 만날 장선을 얘기해 주세요. 몇 시에 올래? 6시. 그럼 여기서 만나.
아줌마. 응? 시가? 코 어딨지? 코? 옳지. 눈? 옳지. 아이뻐. 너 이마? 이마? 옳지. 아이뻐라. 귀? 옳지. 너 턱? 옳지. 엄마? 엄마? 아가씨 댁으로 들리신다고 하셨는데 왜? 못 만나셨어요? 못 만났는데? 이왕 왔으니 여기서 기다리지. 시기도 놀러 나가고 없어요. 유마하고 같이. 그래? 오늘은 집에서 기다리기로 약속해놓고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하니? 이리 좀 나와. 그래. 만났어? 누굴? 그 남자 말이야. 응. 만났어. 그래. 기다린대. 저녁 때까지. 응. 그래. 잘 됐어. 은행 시간 전에 된다고 했으니까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 그래요? 우리 지금부터 나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돈 가지러 같이 가, 응? 싫어. 난 여기서 기다릴래. 왜 그래? 같이 가자는데. 언니만 다녀와. 난 집에서 기다릴 테니. 너 좀 이상하구나, 요즘. 뭐가 이상해? 내 태도가 좀 이상해졌어. 그럴 수밖에. 난 바보였으니까. 언니, 정말 놀러 나갔어? 누가? 시기 말이야. 유모가 데리고 삼촌 집에 갔어. 정말? 영수가, 너 왜 이러니? 언니. 여보세요? 네, 접니다. 네? 돈이 다 됐다고요? 네, 지금 곧 가겠습니다. 네. 영수가 돈이 됐대. 어서 같이 가자, 응? 언니, 이제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시기를 돌려줘. 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염치 없는 짓인 줄은 나도 알아. 그러나 이젠 시기 없인 살 수 없을 것만 같아. 아니, 너, 언니. 나도 처음엔 시기로 인해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요즘에 왔어야 모든 것을 알게 됐어. 모성애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와서야. 아니, 영수가, 너 며칠만 있으면 결혼한다는 걸 잊었니? 괜찮아. 지금 내게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그럼 너 결혼 못해도 상관없단 말이지? 명철씨는 날 이해해 줄 거야. 이해?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내 과거를 이해해 줄 상 싶으냐? 응. 그분은 날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의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영수가, 넌 아직 몰라. 사랑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넌 어린 애야. 사랑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야. 그래, 오산일는지도 몰라. 그러나 언닌 아직도 내 심정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내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냉정히 여러 가지 일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야. 몰라, 몰라. 이제 난 아무것도 몰라요. 언니는 내 생각을 조금치도 안 해줘. 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 처지를 좀 생각해봐. 지금의 나나 주인은 시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넌 잘 알지 않아? 그러나 그것보담도 시기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나 시기 장래? 그래. 언니는 자기 가정이 파괴될까 봐서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언니는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렇지 뭐예요. 여지껏 난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왔어요. 정말 내가 환장을 했니? 그래요. 아무래도 좋아요. 그러나 시기를 돌려줘요. 안 돼. 시기는 아무에게도 보낼 수 없어. 그렇지만 시기는 내 애예요. 그런 염치 없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니? 왜요? 내 애를 내가 달래는데 뭐가 나빠요? 아니야. 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내 생각도 좀 해달라는 거지. 영수가, 넌 장차 명철 씨하고 결혼을 하면 또 자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아? 그러나 나도 알아요. 그러면 좋은 줄은. 하지만 이젠 안 돼요. 시기가 아니면 안 돼요. 어젯밤만 해도 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시기가 자꾸만 눈앞에서 어른거려. 날 엄마하고 찾는 것만 같아서.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언니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통만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넌 곧 잊어버리지 않았어? 춤에 미쳐서 놀러다니기에 정신이 팔려서. 뭐요? 너도 생각을 해봐. 애는 그동안 누가 키웠어? 누가 고생을 하며 키웠느냐 말이야. 걔가 널 알기나 해? 그래, 지금에 와서 내가 내 애미라고 나설 수 있느냐 말이야. 애비 없는 자식을 대해가지고 와서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넌 그때 뭐라고 맹세했지? 언니, 난 죽고만 싶어. 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날 좀 도와줘. 그랬지. 그리고 나서 남이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어린애를 데려가겠다고? 감히 그런 뻔뻔스러운 말이 어디서 나오니? 내가 뻔뻔스럽다고요? 그렇지 뭐야? 양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뭐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누군데? 날 비우는 척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시기를 뺏어가고 도리어 날 보고 뭐라고요? 언니는 위선자야. 뭐? 위선자? 그렇지 뭐예요? 내가 춤에 미쳐서 놀러 다닌 줄 알아요? 시기 때문에 시기가 생각나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날 보고 양심이 뭐니? 날 이용해 먹어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언니야말로 위선자야! 위선자! 좋아요. 난 백선생한테 전부 얘기하고 시기를 데려갈 테니. 영숙아! 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왔어. 그러나 제발 주인에게만은 가지 말아줘. 애원이야, 응? 이겨놔요. 날 동정하는 척하고 자기 입장을 세우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시기를 뺏어가려고 날 이용한 언니는 이제 소용없어.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설마 널 이용하다니. 다 듣기 싫어요. 영수가 나 죽는 거로 꼭 봐야 넌 속이 시원하겠니? 내가 할 게 뭐예요? 영수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시기가 엄마 보고 싶다고 야단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래? 그럼 빨리 데려오라 그래. 네.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작정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백 선생님 사무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수가. 영수가. 네가 정이라면 난 모든 게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응. 영수가. 정말 애원이야. 마음을 좀 돌려줘. 내 일생 소원이야. 이건 봐요. 영수가. 영수가. 정말 안 돼. 나야. 내가 널 쏘다니, 널 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영수가. 이제 다 아셨어요. 백 선생님, 언니는 이토록 형부를 사랑했어요. 너무 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네. 검사님,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벌을 주시려면 오히려 저에게 주세요. 전 언니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언니의 행복을 뺏으려던 나쁜 여자였어요. 그뿐 아니라 여지껏 진정으로 날 사랑해 주신 명철 씨를 속여왔어요. 그러나 이젠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명철 씨, 마음대로 하세요. 파혼하셔도 전 조금도 원망 안 해요. 영숙 씨. 얼마나 고생했어. 영수가, 다리는 좀 어떠냐? 난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 영수가, 이제 시기를 데려가. 엄마! 엄마!
지가. 엄마, 어디 갔었어? 울지 마, 지가. 엄마. 울지 마, 지가.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게. 울지 마. 피해자는 대학교 3년 후배라죠. 네. 시영 동생까지 삼았다는데. 영숙 씨와 주인은 언제부터 알게 됐죠? 제 결혼 때부터. 주인 어른은 대박을 자주 하시나요? 없어요. 이 사건과 주인과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주인 어른의 명의를 생각해서라도 어서 말씀하시죠.
영수가. 영수가. 네가 정이라면 난 모든 게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영수가. 애원이야. 마음을 좀 돌려줘. 내 일생 소원이야. 이거 나요. 영수가. 영수가 정말 안 돼. 나야. 주구공사로 활약하신 백상옥 씨라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시옹동생까지 삼은 영숙 씨를 그것도 외무부까지 쫓아가서 권총으로 쏘았다면 이건 보통 문제와 달라서 쥐노론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인데요. 그렇게 우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서 말씀하시죠. 피해자가 3년 만에 집에 놀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틀 동안 한 집에서 함께 계셨다죠? 다음 날 영숙 씨는 부인에게 무슨 말을 꺼냈죠? 부인의 약점을 쥐고 있는 영숙 씨는 부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부인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권총으로. 절 인상도 괴롭히지 마세요. 전 어떠한 벌도 각오하고 있으니까요. 부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란 벌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그 동기에 사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장아 실례합니다. 그렇게 시종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을 봐서는 동기에 필연 이성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주일어린이 안 계신 사이에 남몰래 교제한 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애인이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애인이어서 그것을 비겁하게도 당신 남편에게 일러 바치려고 했다. 그래 그분 뒤를 쫓아가서 쐈죠?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시인하시는 거로 되는데 그럼 그 동기가 질투의 비극으로 단정을 내려도 좋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도 이럴 겁니다. 주인 어른을 만나겠습니까? 네. 만나기 싫어요. 왜요? 주인에게 죄를 져서요. 영숙 씨 애인과는 어느 정도 교제했죠? 정말 인상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럼 좋습니다. 주인에게는 안 됐지만 시정 삼각관계로 신문에 보도돼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서 말씀하시죠. 이거 안 됐습니다. 이번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나요? 저 전에 선생님께서 구라파 부임 시 부인께서는 외간 남자와 교제가 잦으셨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좋습니다. 정 맞은 분을 만나면 다 알리니까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걔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이에요.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지껄이는 애니까요. 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그럼 왜 쐈습니까? 나오시죠. 저 잠깐. 오늘 밤이라도 잘 생각하셔서 거지 없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자신에도 유리하고 주인 어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고객님. 선생님, 미리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의 전문은 드러났나요? 이거 바쁘신데 안 됐습니다. 저야 뭐 앉으시죠. 선생님께 배일 낯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놔서. 이런 직위에 있으면 때로는 자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부인의 경우 도무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 너무나 뜻밖의 일이 돼서. 요즘 부인의 행동에서 뭐 좀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글쎄요. 뭐 별다른. 부인과 결혼하신 후 애정관계의 이상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